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HK 의료인문학 연구단 연구교수 윤은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며 감염병 시대에 인류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거창한 제목 주제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코로나를 환경 문제와 연관지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도 환경에 대한 문제와 맞물려서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 핵심에 가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 바이러스가 항상 우리 일상에 존재하는 이 미래에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WHO 홈페이지에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란 메뉴가 이제 굉장히 나날이 내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기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인은 새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좀 뜨악했거든요. 코로나 감염병의 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얘기가 뭔가 이렇게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코로나19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이거, 그 처음에 감염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우한 수산시장에 방문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수산시장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수산시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시장에서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거래가 왕왕 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야생동물의 도축도 이루어지고, 그것의 섭취도 이루어지고, 그 소위 웻 마켓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축축한 시장이라고 하는 곳 중에 하나였는데, 이 축축한 시장이라는 것은 그 동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음을 패키징해 온 것이 녹고, 또그 현장에서 동물들을 도축하면서 나온 피가 이렇게 시장 바닥을 흥건하게 한다고 해서 웻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연구 결과 그 시장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문화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고, 연구 결과 이제 공통적으로 지목이 된 동물은 바로 박쥐입니다. 박쥐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고, 박쥐가 숙주 동물이라는 견해가 가장 우세한데, 이제 인간이 직접적으로 박쥐에게서 받았다기보다는 매개 동물을 통해서 전해졌다고 보는 것이 더 우세하고요. 박쥐 외에 모피너구리가 오히려 숙주이다라고 주장하는 감염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정말로 어떤 동물에게서 유래됐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이것이 동물 유래 감염병이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병의 원인에 대한 관점, 병의 원인을 지목하려고 할 때, 그 기존의 믿음을 깨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례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콜레라의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 당시 의료계에서는 미아스마 때문이라고 하고, 이존 스노우라는 의사가 굉장히 지금도 근거가 될수 있는 역학조사 결과들을 들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었죠. 그래서 그 방역을 할수 있었던 많은 부분들이 방역이 이루어지지 못했었고, 또 공수병, 그 개를 미친 개병이라고 많이 불리는 그 공수병도 야생 개들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그 공수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개들을 살처분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최근까지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의 원인에 대한 관점들을 역사적으로 볼때그 원인을 정말로 소위 객관적으로 파헤쳐 들어가기보다는 병이 일어났고 그것의 원인을 우리가 무언가로 지목을 하거나 찾아야 되는데, 기존의 믿음과 더불어서 뭐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혐오나 공포, 그리고 불신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 질병에 대한 관점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 코로나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의 원인이 아까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그 원인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자면 저희가 이제 동물 감염, 유래 감염병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죠. 이 동물에서 유래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후에 팬데믹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물로부터 유래되는 그 감염병들을 막을 수가 있을까에 이제 많은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동물 유래 감염병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간이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 가운데 60%가 동물 유래 감염병이고요. 이 가운데에서 75%나 종간 이동을 합니다. 이 말은 그 바이러스가 한 종에만 그 숙주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숙주가 더 이상 이 바이러스에게 좋은 서식처가 아니면 다른 종으로 이동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그 옆에 보시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관계망을 통해서 대부분 간접적으로 전파가 됩니다. 하지만 동물 유래 감염병이 어떻게 인간 사회에 전해지나를 살펴보면 분명히 인간 요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곱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오히려 코로나의 원인이 인간으로부터 유래됐다고도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문제로 삼은 것이 인간 중심적 사고라고 했는데 그 인간 중심적 사고라는 것이 자연과 대비했을 때 인간 종만 위주로 생각한다라고 이해하기가 쉽지만 사실 저는 그 문제가 되는 인간 중심 사고의 측면이 그 인간 중심적 사고를 들여다봤을 때그 안에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편의주의라든지 자본주의 또는 어떤 발전주의가 우리를 자연과 지금 이런 불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이끌었고 또 감염병의 사회 안에서의 확산을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에도 그 인간 중심적 사고를 이루고 있는 각가지의 생각들이 인간 사회에서 감염에 취약한 인간 계층을 걸러내고 또 우리가 인간이 더잘 살게 하도록 이런 인간 중심적 사고를 발달시켰다고 하지만 과연 거기에서 그것의 혜택을 받는 인간들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곳곳에서 펼쳐졌죠. 그래서 일단 인간 사회로 들어온 감염병이 어떤 식으로 전파를 하는가, 누구에게 가는가, 어떤 사람들이 가장 취약하고 그것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가를 보면 뭐 정신병원에서 집단 감염 후에 사상자가 많이 나왔던 사례나 콜센터 직원들이 그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집단 감염 일어난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이 동물 유래 감염병이기 때문에 동물과의 불건강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의 인간 중심적 사고의 비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추동하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을 이루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것은 인류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저희가 그 눈에 보이는 동물, 바이러스를 넘어서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 우리 주변을 이루고 있는 자연에 접근을 하고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필연적으로 건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인류끼리 공생을 해야지만, 연대를 하고 또 나아가서 자연과 연대를 해야지만, 그러한 감염병이 인간 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것이 결국에는 가 닿는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세 안에서 저희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고, 또 코로나와 같은 인간에게서 유래된 동물 유래 감염병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드려보고 싶었고, 이제 마지막 이 인포그램은, 이제 환경단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야생동물을 유통하지 말자, 소비하지 말자, 자연을 파괴하지 말자, 이제 이런 좀 단순화시킨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이걸 넘어서서 인간과 자연으로만 대비시켜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이 사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라는 문제 제기를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네, 강연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염병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인간의 과도한 생태계 점유라고 지적해 주신 점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이제 아이러니한 점이 이런 생태계 점유를 이제 주도한 선진국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저개발 국가에 비해서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보다 더 잘 구축하고 있는 점 역시 이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혹시 이런 감염병을 대응하는 이제 전 지구적인 연대 과정에서 이게 수평적인 연대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연대가 평등하게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회의적인 상황이긴 해요. 지금 백신이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백신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그 백신이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목적보다는 각 국가에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어떤 정치적인 어젠다를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 감염병의 문제가 이제 장기적인 문제가 되고 그 감염병이 발생하는 우리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 감염병이 국소 단위에서만 이렇게 차단되고 봉쇄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은 계속해서 그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망을 통해서 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가서는 국가 간 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건 한 나라, 한 국가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대를 해야 할 것이고,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자원이 충분한 나라들에서 봉쇄를 하고자 할 수도 있고, 연대는 하되 어떤 수평적인 연대는 거부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선생님께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해체하고 이제 통합적인 관점에서 인류와 자연의 관계를 재검토한다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그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그 인간 중심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자연과의 관계를 이렇게 삭제시켜 버리고 우리는 자연과 별개로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정하에 어떤 자연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 중심적 사고가 발전이 되고, 또 그 안에 그 사고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살펴봤을 때 그것이 정말 인류 보편을 위한 어떤 생각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사고라는 것에 저는 이제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인류와 자연의 관계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연과 이런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럼 우리가 인류 보편의 선을 위해서 하겠다는 이 가치들이 정말로 인류 모두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가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 사회 안에서의 이 생각과 인류와 자연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저는 그게 결국에는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설명의 내용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러면. 네, 질문 감사드리고 여기에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